네, 가수 임영웅 씨 지금 저희 화면을 잠깐 만나보셨는데 인기가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임영웅 씨가 하나은행의 지금 광고 모델로 지금 선택이 됐죠? 네, 맞습니다. 네, 최근 주요 금융사들은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앞세워 기업 이미지 제고를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광고 모델은 가수 임영웅입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2월 23일 새 광고 모델로 가수 임영웅을 영입했습니다. 이날 임영웅이 등장하는 광고 영상도 유튜브에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은 공개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조회수 1,000만회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 달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3월 27일 어제죠. 어제 기준으로는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1,175만 회입니다. 또한 임영웅 씨가 대단하군요. 네,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또한 하나금융은 서울 명동 사옥과 한남동 사옥 등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특대형 현수막과 영업점에 배포되는 임영웅 입간판 등 다양한 광고물들을 곳곳에 배치하면서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저 이렇게 한 달 정도 만에 1,100만 회가 넘었고요.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도 상당히 효과를 느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임영웅은 중장년층의 탄탄한 팬덤을 보유한 가수입니다. 이 덕분에 하나금융 동안 리테일 금융 분야에서 이른바 임영웅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후문인데요. 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아직 모델을 영업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라 광고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말하기는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영업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확실히 점포 방문 손님이 늘었다고 체감하는 영업점이 상당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점포 손님까지 늘어날 정도군요. 자 아무래도 이제 팬덤이라고 하면 그 연예인의 모든 걸 따라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임영웅 씨가 지금 하나금융에서 자산 관리를 받는다. 자 이렇게 광고를 할 텐데 그러면 팬덤들이 많이 가입을 하시겠네요? 네. 영상 광고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예. 임영웅은 광고 영상 속에서 저는 음악에만 전념하고 자산 관리는 하나은행에 맡겨요. 라는 문구를 직접 말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광고 멘트는 완전한 거짓은 아니었는데요. 임영웅은 오랜 기간 하나은행의 손님으로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경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임영웅이 직접 말하는 광고 문구는 실제 고객 경험을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하나금융은 모든 광고 모델을 하나금융의 실제 손님으로 구성해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고 모델인 축구선수 손흥민과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안유진 등도 실제 하나금융의 고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홍보를 할 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착안을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신들의 고객을 광고 모델로 세우는 거. 아주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임영웅 씨가 꼭 하나에 하나만 쓰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건 또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근데 아이디어는 잘 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른 금융사의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 금융사의 광고 모델은 그 금융사의 손님으로도 인연을 맺어 광고주와 끈끈한 의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광고 모델의 자행 이용 사실을 은연 중에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바로 우리은행의 사례입니다. 지난 3월 7일 우리은행 자산관리그룹 기자간담회에서는 우리은행의 대표 모델인 가수 아이유가 우리은행에서 자산관리를 받는지를 묻는 질의가 나왔습니다. 이에 송현주 우리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아이유 자산관리에 대해 개인적인 부분이라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동그라미 라고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개인... 맞다랑 뭐가 다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개인정보라 민감한 부분이 있기에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이어간 것이죠. 또 국민은행도 이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22년 9월 프리미엄 종합자산관리 브랜드인 KB골드앤와이즈 더 퍼스트의 모델로 배우 이영애를 기용했습니다. 이영애 또한 국민은행 모델이 된 뒤 국민은행에서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다 사례들이 지금 금융사의 자산관리와 관련이 됐네요. 네. 보통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자산관리를 보험사에서 좀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은행으로 좀 넘어온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유독 이 자산관리 분야에 지금 집중을 한 이유가 뭔가요? 네, 최근 연예인을 금융사의 얼굴로 내세우는 스타 마케팅 전략이 더욱 활발해졌는데 특히 은행들의 스타 마케팅
전략은 자사관리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은행의 숙명인 비이자 이익 확대를 위해 자산관리가 핵심 사업으로 떠올랐기 때문이죠. 네. 신한금융그룹 회장 출신인 조용병 은행연합 회장 역시 은행의 미래는 자산관리 서비스라고 강조한 바 있고요. 지난 3월 11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자산관리로 영업의 무게중심이 제대로 옮겨지지 않으면 은행은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금리 인하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과정에서 일단 은행들이 이 비이자 부분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분야가 사실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부동산 PF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쪽 분야가 지금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자산관리 쪽으로 이렇게 시야를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금융사들의 자산관리와 관련된 전략 살펴봤습니다.